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과 학과를 짓고는 백호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작년에 수능 생명과학 1을 만점 받은 선배들과 함께 생명과학 어떻게 하면 성적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지 백호와 함께 성적 상승의 길로 백호 로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초대장을 받고 참석해 준 선배들은요, 작년에 진짜 노베이스, 진짜 바닥에서 생명과학원 만점까지 받은 그런 선배들입니다. 두 학생을 오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학생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학생이 이모지를 들어가면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북 한양 순봉공대 민족건설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24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이준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와, 애국하장. 목소리가 왜 그렇게 됐어요? 새터를 갔다. 새로 배움 터. 네, 새로 배움 터를 가서 민족을 너무 많이 외쳐가지고 목소리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혹시 거기서 술은 안 마셨죠? 저는 왠지 모르겠지만 친구들한테 토끼 같다는 별명을 많이 들어서 이 이모티콘을 선택했습니다. 연세대 간호학과 입학한 24학번 김세은입니다. 우와! 세은 학생은 이번에 세터 아직? 연세대 간호학과는 세터를 안 하더라고요. 다른 학과들은 하는데? 네, 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세터 갔다 오고 이런 기쁨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화이팅! 작년에 어떻게 봤는지 자기 마음과 함께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세은 학생 먼저 해볼까요? 저는 과탐만 생각해서 본다면은 생각보다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연습한 친구들한테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 난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웠어가지고 울고 있는 이모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재수다 보니까 기대했던 성적이 있었는데 국어와 수학이 생각보다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제 기대에 많이 못 미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과학 1은 몇 점 받았어요? 생명과학 1은 50점 받았습니다. 그래도 대단하네요. 보통 수능 1교시 국어가 어려우면 많이 무너지거든요, 멘탈적으로. 17번, 19번 기억나죠? 그것들 19번, 17번 뭐가 더 어려웠어요? 개인적으로 17번이 더 어려웠던 거. 그거를 시간 내에 제대로 논리적으로 풀었어요? 아니면 약간 좀 그래도? 아무래도 추론형이다 보니까 넘겨짚어서. 솔직한 얘기입니다. 완전히 찍었어요. 그래도 보기 몇 개는 좀 그래도 맞췄어요. 보기 몇 개는 맞췄죠. 그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OMR 그 딱 답 개수 보고서 찍는 이게 아니에요. 준수 학생도 그러면 찍은 거라 이런 거 없이 그냥 논리대로 다 푼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했냐? 17번 문제를 제가 맨 마지막에 풀었는데 선지 몇 개 정도 풀면서 답을 좀 소거하다가 마지막에는 찍었던 것 같습니다. 17번이 내가 해설 강의도 했는데 많이 어려웠어요, 진짜. 자, 이번에는요, 두 학생 다 6월 모평 때는 안 좋았어요. 자기 마음은 어땠는지, 6월 모평 때 자기 점수 어땠고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이런 얘기 좀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현역 때는 물리를 선택했는데 역학이 너무 어려워서 생명과학으로 갈아탄 케이스였는데 생명과학도 만만치 않다는 거를 많이 느꼈어서 웃으면서 약간 눈물이 나는 이런 이모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떡하지 근데? 건설 쪽 가면 물리가 필요할 텐데? 그래서 조금 고민이긴 한데 역학을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래서 6월 모평 때 몇 점 나왔어요? 등급으로는 3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랬다, 9월 모평은? 45점 2등급 받았습니다. 45점 2등급 하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 수능은 만점 받았습니다. 섬결하고 그 다음에 상크스를 했는데 섬결 몇 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재작년 1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상크스를 그러면 몇 월부터? 섬결 끝나고 바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상크스를 언제 끝냈어요? 9월 달 모의고사 전까지 완강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길게 했어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저는 관광 오는 이모티콘을 선택했는데요. 일단 주변 친구들이 이미 많이 공부를 한 상태라고 생각해서 주변 친구들과 저를 자꾸 비교하게 되면서 조급한 마음을 느꼈는데요. 막상 하다 보면은 그 친구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갈 수 있으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자기의 실력 향상에 집중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월 모평에 몇 등급? 4등급. 4등급. 그때까지
저의 커리큘럼 중에 뭘 끝냈었어요? 그때까지는 겨울방학에 성기한을 들었고 성기한 끝난 이후에 10년 모의고사도 병행하면서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월 모평 이후에 상크스 시작했고 9월 모평이 몇 등급? 9월 3등급. 9월 3등급. 네. 상크스를 언제 끝냈어요? 상크스는 제가 킬러 부분을 두 번 풀었기 때문에 10월까지도 조금 잡고 10월까지 있었어요. 10월까지 네. 선생님 다른 커리큘럼은 뭐 있어요? 백호쌤이 만드신 시험지 시즌3랑 4를? 그거를 보면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한 40점대 정도로 나왔던 것 같아요. 오, 40점대.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리얼한 생생한 얘기라 큰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꾸준하게 하면 마지막에 팍 뛰어 올라가는 지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생명과학 1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계단 이모티콘을 선택했는데요. 개념, 그리고 중킬러, 킬러 순으로 차근차근 단계별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이모티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커리큘럼도 이제 그렇게 많이 의도를 했었는데 그것이 좀 본인한테 좀 잘 맞았나 봐요? 네, 저 이제 개념을 완료한 이후에 상크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중킬러를 위주로 풀고 어려운 킬러 문제는 좀 빼놨었거든요. 중킬러가 어느 정도 잡힌 이후에 어려운 킬러 문제만 두 번 정도 돌려서 풀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생명과학을 공부할 때 항상 손으로 적으면서 공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노베이스 친구들에게는 개념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 백지 복습을 하는 게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 이모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거 이제 궁금해 하는데 백지 복습을 예를 들어서 60분 자리를 들었다고 하면은 자리를 뜨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백지 복습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섬계안 다 완강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는 섬계안을 따로 백지 복습은 하지 않았고 부족한 부분이 생각날 때마다 강의를 다시 듣긴 했습니다. 강의를 60분짜리 들을 때마다 이렇게 돼요. 새로운 방법입니다. 저도 학생들로부터 언제나 이렇게 좋은 방법, 지혜를 얻곤 합니다. 자, 유베이스 친구들한테 그런 후배들 이제 공부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조언해 주고 싶은지 재밌는 거 좀 골라주세요. 네, 저는 이 약간 저거 뭐야? 의심하고 있는 이모지를 선택했습니다. 아, 의심. N수생 분들은 전년도에 했던 경험 때문에 자기가 개념에 대해 잘 알고 좀 착각하는 경우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진짜 잘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착각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백호쌤 강의 중에 스피드 개념 완성이라는 강좌가 있는데 개념을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 외로 처음에 막 구호에 쳐가지고 애국하냐? 이렇게 터프한 줄 알았는데 세심하고 꼼꼼한 그런 게 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자기가 좋은 팁 같은 거 소개해 줄 만한 거 있어요? 사실 이걸 말하고 싶어서 여기 나오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그 유전 한 문제를 좀 많이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서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계도 같은 게 나왔다면 백호 선생님 강의도 보고 이 스킬을 여기서 왜 써야 하는 건지 이걸 써야 하는 정당성 같은 거를 문제에서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고 찾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르게 갈 수 있는지 항상 문제 밑에 적어놓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노력이 수능 때까지 계속 쌓이면서 성적 향상에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탄탄해지는 거고 만점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상크스가 오래 걸렸던 거고 상크스를 하실 때 다 건너뛰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서 한번 하실 때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구멍 이모티콘을 선택했는데요. 이 구멍은 개념의 구멍을 뜻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험지를 풀다 보면은 같은 개념을 지속적으로 틀리는 자신을 발견했는데요. 저는 그 부분이 호르몬이나 신경계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오답노트를 호르몬 신경계 부분만 따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추론형 부분에 대해서는? 추론형 부분은 처음에 어떻게 어떤 자료를 먼저 보는지 그 능력을 획득하는 게 그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많이 접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아주 소중한 꿀팁들이 좀 꽤 많았고요. 자, 이번엔 또 형식을 한번 또 재미난 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극약 처방 코너입니다. 이렇게 약을 준비했어요.
학생들의 사연을 읽고 이거에 대해서 만점 선배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요걸 소재로 쭉 설명을 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토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민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시가 길어질수록 체력이 딸리는 걸 느끼는 재수생입니다. 긴 입시에 체력은 혹시 어떻게 관리했나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두 만점자 선배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지척 이런 거 좋아요. 네, 저는 재수를 기숙학원에서 했는데 기숙학원에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체육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그 두 번의 체육 시간에 저는 30분씩 런닝머신을 꼭 뗐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려서 힘드신 분들은 오히려 운동을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좋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준수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일주일에 적절한 시간, 산책 정도라도 좋으니까 몸을 움직이는 건 뇌한테 굉장히 좋은 자극입니다. 저는 쪽잠이라는 처방을 적었는데요. 졸리면은 쪽잠이라도 조금씩 자면서 깨어있는 시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났고 12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11시 40분부터 6시 반까지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아, 조금 더 잤네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결과만 같으면 되지 뭐, 그죠? 다 만점인데. 두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의고사를 볼 때 시간 관리가 어렵습니다. 타임 어택이 심한 생명과학, 시간 압박을 어떻게 줄여나가셨나요? 자, 이거에 대해서 또 극약 처방. 거꾸로, 아이디어 좋아. 네, 저는 거꾸로라는 처방을 내렸는데요. 이게 생명과학이 타임 어택이다 보니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개념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제가 가장 신경 쓰였던 게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애도 1페이지를 풀기 때문에 뭔가 미묘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좀 거기에 불안감을 많이 느껴서 받자마자 시험지를 뒤집고 20번부터 역순으로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라벨 붙인 것도 거꾸로 이렇게 붙여놓고 저는 넘기기라는 처방을 내려봤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문제는 한 번에 넘기고 두 번째 때 다시 돌아와가지고 제대로 푸는 방식으로 시험 운행을 했었습니다. 아, 요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은데 이건 또 여러분들이 한번 모의고사로 연습 한번 해보셔야 돼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요게 이제 마지막. 현장 학원 강의를 들을 경우에는 완강이 충분히 가능한데 인터넷 강의는 완강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극약 처방 좀 부탁드립니다. 자, 뭐라고 썼을까요? 모든 인강을 다 완강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파입니다.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진짜 모르고 부족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골라 듣는 게 인강의 장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 학생의 고민은 개념 강의조차도 완강이 어렵다 이거죠. 학원과 비교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계획표를 제대로 짜서 일주 단위로 짜는 거를 추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저는 계획표라는 처방을 내렸는데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3개월을 한 달 안에 끝내겠다라고 하면 한 달을 4등분하면 한 주마다 몇 개씩 들어야 하는지 각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면지나 아니면 A4 같은 데에다가 강좌 이름까지 다 적어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강을 들었다 하면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를 하면서 계획을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많은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좋은 처방이 될 것 같아요. 아, 마지막으로 올해 이제 수능을 준비하려고 하는 수험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응원의 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재수생으로서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스스로에게 화도 많이 나고 내가 왜 남들처럼 못할까라는 그런 조급함도 좀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자신을 믿고 수능이라는 레이스를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자신을 너무 비교하지 말고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향상됐는지 그거를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꾸준하게 하면은 실력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이야, 좋은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백호 로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됐어. 한 번 더 찍어. 한 번 더 찍어.